오늘은 국가건설 기준에 있는 내용 중에 건축기계설비와 관련된 표준시범서에 대해서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건설 기준 그 사이트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설계 기준과 표준시범서가 있는데요. 거기에 그 기계설비 관련된 부분들만 쭉 그 살펴보면 기계설비공사 일반 사항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온공사, 도장 방청 방식, 배관 설비공사, 덕트 설비공사, 빌딩 커미셔닝 공사, 열원기기 설비, 공기조화기기, 환기설비, 시험 조정 및 평가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위생 쪽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오수물 제응 설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자동재에 관한 그 부분들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냉동 냉장에 대한 부분, 그 다음 도시가스 LNG하고 LPG에 대한 부분들이 따로 나와 있고요. 방음, 방진, 내진. 이 내진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그 딱히 현장 시범사나 이런 부분들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그 국가건설 기준의 표준 시범사의 내용 중에 벌써 내진 설비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2016년도부터인가요? 어쨌든 하여간 이게 근래에는 이제 표준 시범사 내용 중에 내진 설비가 하도록 되어 있고 상당히 내용이 상세하게 잘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고요. 지열이 특본부도 표준 시범사에 그 내용이 있어요. 예전에 한국에너지공단의 지열 그 시범 기준에도 이제 나와 있고 또 예전에 이제 그 에너지공단에서 하던 인증 업무를 요즘 이제 KS로 넘어가서 KS 쪽에 지열이 특본부에 대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 내용과 별도로 또 그 표준 시범에도 지열 히트펌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열 공사 하실 때는 이 부분의 내용도 좀 같이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태양열 풍력 같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이 더 있고요. 그 다음에 크린룸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특수공사이긴 하지만 뭐 어쨌든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같은 이제 반송 설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광급공사에서는 이런 공사들을 기계설비 공사를 하는 경우가 좀 있죠. 민간공사나 일반적으로 전기 쪽에서 그 전기공사를 많이 하긴 하지만 이 공식적으로 그 국가건설 기준에서 업무 범위로는 건축기계설비 공사로 되어 있다는 부분을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기계설비 이제 일반상에 보시면 그 뭐 용어라든지 뭐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좀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이런 국가 건설 기준에 있는 그 표준 시범서 내용 이외에 그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 표준 시범서의 내용과 다르게 그 현장의 어떤 요구 조건이라든지 환경들, 공사 여건들을 고려해서 뭐 특히 하게 할 만한 부분들은 이제 현장의 공사 시범서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 현장 시범서에 보면 대부분 그 현장 시범서에 언급되어 있지 않는 내용은 표준 시범서의 내용에 따른다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두 가지의 내용이 같은 내용 중에 두 가지 내용이 다르다면 현장 시범서가 이제 우선이겠지만 현장 시범서에 언급되어 있지 않는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표준 시범서에 따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 시범서의 내용들을 좀 잘 공사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좀 있고요. 전문 시범서는 시설물별로 그 표준시범서 이외에 다른 그 특화시켜서 이제 해놓은 특정 공사들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기계설비 분야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철도라든지 다른 상수도나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게 있는데 국가건설 기준에도 보면 뭐 설비에 대한 부분들은 딱히 다른 부분들은 없고요. 간혹 이제 예전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LH 같은 경우라든지 뭐 서울 SH 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특정하게 이렇게 추가적으로 해놓은 그런 것들은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찾아서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공사 시범서는 현장 시범서 얘기하는 거고 뭐 이런 저런 용어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도서관에 그 상호 우선이 있을 경우에 아래 순서에 따른다라고 해서 현장 시범서가 일단 제일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설계 도면, 그 다음 전문 시범서, 표준 시범서, 이제 물량 내역서, 승인된 시공 도면이라는 건 시공 상세도 얘기하는 거죠. 시공 상세도 승인 요청서로 인해서 이제 확인이 된 부분들, 그 다음 6권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어떤 이의나 협의 사항들이 있으면 요즘 이제 시행제도가 그 완전히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CM과 협의해서 그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평상시 이제 뭐 관공서 아니더라도 그 CM 제도 CM 상주하는 그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좀 아실 필요 있고요. 자재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현장 관리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여기 그 일반 상황에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공사를 이제 준공하고 인수인계를 할때 이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상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이거 편의시황서를 자세히 안 보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돼 있을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내용을 좀 보면 뭐 필증 당연히 붙겠죠. 도면 붙고 뭐 사진도 이제 붙죠. 강공사들 인허가 서류라든지 필증 같은 거. 맨 처음에 이제 어떤 신고 같은 거 했던 것들, 나중에 필증 받은 것들, 완성 검사 받은 것들, 당연히 이런 것도 넣어줘야 되겠죠. 원본으로 또 이제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성적서하고 검사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뭐, 냉동기 같은 경우 공정 검수를 가서 뭐, 300RT면 300RT 그 성능이 나오는지 그 테스트했던 그런 기록들, 펌프 같은 경우, 나펜 같은 경우 공장에서 시험하고 그 시험 성적서, 그, 성능 곡선이죠. 유량 양전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 성능 곡선. 이런 부분들이 인수인계 때 넘겨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어떤 장비를 유지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변경이 있어서 장비 성능을 바꾸고자 할 때, 성능 곡선이 없다면 상당히 그 난감하겠죠. 유량을 늘린다든지 양전을 높인다든지 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 유량이나 양전이 또 다시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려면 그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그 장비들의 어떤 성능 곡선이나 성능 시험에 대한 자료들이 있어야만, 있으면 상당히 편리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도 좀잘 챙겨서 그 인수인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취급 설명서나 이런 부분들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구류나 예비품 같은 것들이 그좀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뭐 공사 끝나고 나면 쓰던 자재들이나 일부 뭐 필요하다는 자재는 대충 어디 지하층 피트나 창고 같은 데 넘겨주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넘겨줄 바에는 차라리 정식적으로 이렇게 예비품이라든지 그 공구류 목록들을 좀 만들어서 정확하게 좀 넘겨줄 그 필요가 있고요. 실제 우리가 뭐 작은 뭐 어떤 그뭐 예를 들어 자동차를 산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최소한의 공구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이 딸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큰 건물을 하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그런 공구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챙겨서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민간에서는 그렇게 이런 부분들이 없는데, 관공서에는 입찰 안내서라든지 이런 거 만드실 때, 이 부분들을 좀 넣어서 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 뭐, 프레스 압착 조인트 같은 경우, 그, 급속탕배가 나중에 유지부수를 하려고 하면, 프레스 압착하는 공구가 없으면 힘들겠죠. 그루브 조인트 같은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루빙 낼수 있는 기계가 없다라고 하면, 나중에 유지부수 자체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공구 같은 건좀 넘겨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TAB 보고서도 그 같이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 지침서의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목차가 이제 되어 있는데 개요, 유지관리 지침서 이제 개요겠죠. 그다음에 개통별 장비 종류와 표준에 관한 내용을 적어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상당히 안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우리가 이렇게 인수인계를 하면 그 유지관리 지침서 그첫 부분에 우리 이 건물의 그 냉열원 장비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뭐 예를 들어 이제 터보 냉동기가 담당하는 부분은 이 건물의 어느 부분이고 컵스윙 냉동기가 담당하는 부분은 이 건물의 어느 부분이고 지열이 담당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고 이것들이 계절에 따라서 어떻게 운전이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괄적인 그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나중에 유지 관리하는 사람이 뭐 시설 이제 팀들이 외주가 나와서 뭐 다른 사람이 수시로 바뀔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유지 관리 지침서 내용을 참석도 쭉 읽어보면 이 시설 전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 관리 지침서를 만들라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들은 사실 잘안 돼요. 대부분 그 유지 관리 지침서 만들면 앞에 AS 연락처 놓고 뒤에 그냥 장비마다 쭉 사용 업체에서 받은 사용 요령이라든지 뭐 점검 요령 이런 것들만 그냥 놓고 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이렇게 좀 인수인계 할 필요가 좀 있고요.
뭐 시운전했던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넣으라는 얘기고. 부품 현황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펜 같은 경우에는 베어링이라든지 벨트 부위 같은 걸 넣어주면 되게 편하겠죠. 나중에 뭐 베어링이 나갔는데 그몇번 펜의 베어링이 뭔지 가서 일일이 또그 안에 들어가서 찾아본다든지, 실제 나중에 뭐 기름이 떡지고 이러면 그 베어링에서 그 난방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또 실드 베어링이나 이렇게 밖에서 잘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몇번 펜의 베어링은 뭐 베어링 규격이 뭐다 이렇게 해서 그 아예 유지관리 지침서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 굉장히 편하겠죠. 어떤 견적을 받는다든지, 외주업체를 불러서 수리를 할 때. 주요한 그런 부분들 좀 넣어야 돼요. 뭐, 빙충열이나 지열 같은 경우 부동액의 종류가 뭐고 비중이 어느 정도 얼마로 되어 있는지. 그런 거될 수도 있고요. 뭐, 그리스의 어떤 특정한 그리스 같은 거 썼으면 그런 거일 수도 있고, 펌프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또 메카니카 쉘, 이런 것들도, 공사할 때 제조업체들한테 받으면 뭐 받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작 도면에 뭐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베어링 번호나 메카니카 쉘 이런 규격에 대해서. 그렇고요. 뭐 계속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부속 요소 및뭐 규격 등에 대해서 그런 어떤 기술적인 설명들을 좀 해줘라. 연관된 시스템하고 어떻게 돼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라는 얘기고, 심지어 이제 승인했던 자료에 대해서도 첨부를 해주라는 내용들까지 있는데. 또, 뭐, 시운전에 관련된 자료는 뭐 이런 붙여라 되어 있고요. 운전 방법에 대한 거, 뭐 당연히 이제 붙겠죠. 그 다음에 유지보수 방법에 대한 그런 내용들, 당연히 이제 유지관리 매뉴얼에 들어가야 되겠죠. 점검표, 월간, 주간, 뭐 이런 점검표. 이제 부품 현황,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부품들의 모델명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들. 유지관리 매뉴얼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상세하게 나와 있다는 부분을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자재에 대한 부분 중에서는 저희가 보통 그동안 이제 케이스만 좀 많이 뭐 케이스 있느냐 이렇게 기본적으로 좀 많이 따지고 있지만, 단체 표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저희가 이제 케이스가 있고, 케이스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누락되어 있거나, 또는 케이스는 보통 이제 어떤 자재의 기본적인 성격, 최소한의 어떤 규격이나 기준들에 대해서만 나와 있고, 뭐 예를 들어 장비라고 치면 그 장비의 성능이 뭐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기술적인 기준, 성능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시험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는 상세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비와 관련된 그런 단체들에서, 그 협회나 단체에서 자기 자체적으로 그런 기술 기준들을 만들고, 그거를 국가에 관련된 그 부분에서 그 단체 표준을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그 단체 표준을 인정을 받고, 그 소속된 그 기관이나 제조사들에서 이제 그 단체 표준 신청을 하면 단체 표준에 맞춰 성능 시험에서 합격이 되면 인증서를 발부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이제 설비 같은 경우는 대한설비공학회가 있고, 이제 한국설비기술협회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시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단체 표준으로 되어 있는 항목들, 장비들, 자재들에 대해서 쭉 나와 있고요. 거기에 인증받은 업체 리스트가 쭉떠 있어요. 표준 시범서에는 케이스나 단체 표준 제품을 쓰라고 되어 있고요. 만약에 그런 인증이 없는 것들도 케이스나 단체 표준을 참고해서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에 한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단체 표준이 법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어떤 단체 표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 표준이 없는, 인증을 못 받은 다른 제품을 썼다가 하자가 난다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뭐 소송이 걸린다든지 책임 소재를 따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때 되면 사실 굉장히 좀 입장이 난처해질 수가 있어요. 표준 시범서에 케이스뿐만 아니라 단체 표준 인증 제품을 쓰라고 되어 있고요. 뒤에든지 보시면 알겠지만, 단체 표준 제품들에 대해서 각그 공사마다, 공정마다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어요. 대한설비공학회나 그 한국설비기술협회 말고도요. 뭐 예를 들어 이제 필터 같은 경우는 한국 그 공기청정협회, 뭐 물탱크 같은 경우 스테인리스, PDF, 뭐 SM10 이런 물탱크에 대해서도 한국 탱크 공업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저런 저희가 그동안에 잘 챙겨보지 못했던 여러 단체들에서 그런 단체 표준을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뭐 고율기자재도 마찬가지죠. 공공공사 같은 경우에는
고용 기재제 우선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고용 기재제에 해당되는 품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사전에 공사하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하시고 또그 제품에 대해서 선정을 할때 고용 기재제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뭐 곳곳에 계속 케이스나 단체 표준 뭐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고요. 시공과 관련된 부분들 뭐 상세도 제출하고 기본적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상적으로 이제 많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보시면 알것 같고 가설 공사에 대한 부분들도 좀 나와 있고요. 그래서 기계 설비 일반 사항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이제 그다음에 보온 공사에 대한 그 코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다 코드화되어 있어요. 코드화. 그 화재 안전 기준처럼 요즘 이제 시방산업 설계 기준 이런 것 자체가 지금 다 이렇게 코드화되어 있고 그 개정 연도 올해 이제 18년도에 한번또 많이 개정이 되긴 했는데 이렇게 이제 개정 연도 되어 있고요. 면역별 안에 들어가보시면 이렇게 쭉 보실 수 있고. 보온에 대한 부분들 뭐 일반 사항들이 있으면서 이제 여기에 보면 그 보온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게 있어요. 뭐 장비 같은 경우 뭐 그런 부분들 있고 가끔 이제 그 아직도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공조기에 연결된 서플라이 덕트하고 리턴 덕트 SA하고 RA 중에 SA는 당연히 보온하는데 RA를 보온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얘기가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표준시공사의 RA는 공조가 되고 있는 실에 RA는 안 해도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취지는 그 공조가 되고 있는 실이 실내의 온도와 또그 천정 위의 온도가 많이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천정재 자체가 단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장시간에 걸쳐 하루 종일 이제 밑에 실내로 공조를 하고 냉난방을 하다 보면 그 천정 위의 공간 또 어느 정도 그 열이 전달이 되고 또 어떤 틈새, 천정재 틈새라든지 뭐 타운라이트나 이런 데그 틈새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실내와 천정 쓰기가 뭐한 2, 3도 정도 차이밖에 안 나면 거기에 그 덕트가 설치되어 있을 때그 보온을 안 하더라도 크게 그열 손실이 그 물론 발생을 하겠지만 그게 크게 이제 많지 않다라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그 보온했을 때그 비용 대비 큰 이제 실익이 없다 보니 공조되고 있는 실 속에 그 아래에는 보온을 안 해도 된다라고 이제 표준시공사 되어 있고요. 뭐 환기라든지 배기, 기계실, 전기실의 급배기 같은 거나 화장실 배기, 뭐 조명배기 이런 것들은 보온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공조가 그러면 안 되고 있는 실에 아래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내용으로 봐서는 보온을 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파이프 샤프트, 그 다음에 공조실. 여기는 이제 보통은 서플라이, 공조기에 서플라이가 공급이 안 되죠. 파이프 샤프트, 입상 덕트가 서 있는 부분. 근데 공조실도 일반적으로 냉난방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봐서는 공조기에서부터 공조실, 그 다음에 그 파이프 샤프트로 해서 그 층까지 내려가기 전까지는 보온을 하고, 거기서 파이프 샤프트에서 그 실의 천정 속으로 나오는 그 부분부터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내용의 맥락을 봐서도 그게 맞는데, 거꾸로 이제 이렇게 돼 있다 보니, 이제 파이프 샤프트 안에나 공조실도 대부분 보면, 리턴 닥터는 보온을 안 하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표준시공사와 안 맞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배관 중에는 그 이중간은 보온을 안 해도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파트 같은데 이제 슬압에 매립되는 이중간 보온 안 하는데 다만 외벽에 매립될 경우에는 동파 문제 때문에 뭐 관례적으로 많이 하고 있죠. 여기도 보면 이제 그 자재 쭉 설명을 하면서 케이스 규격들이 있고요. 단체 표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한국설비기술협회 그 단체 표준인데 거기도 똑같이 이렇게 이제 코드화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능 그 테스트하는 기준들 수치들이 나와 있고 거기서 테스트 시험 의뢰를 하면 공인 가서 테스트해서 합격이 되면 한국설비기술협회에서 인증서를 단체 표준 인증서를 발부를 해요 그 업체들한테. 그래서 그런 거 받은 업체가 있는데 굳이 인증을 안 받은 업체의 제품을 우리가 쓸 필요도 없겠죠. 그리고 썼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 시방서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는데 왜안 썼냐라고 하면 상당히 좀
답변이 옹석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좀잘 챙기셔야 돼요, 요즘은. 보온제 규격이 쭉 나와 있는데, 미네랄을 유리면 보온제, 범인제, 뭐, 이런 데 규격이 있어요. 밀도에 대한 부분도 있고, 발포 폴리스티레는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지는 않는데, 해안가라든지 옥외 이런 데는 좀 써요. 스티로폴 생각하시면 돼요. 그 원형 스티로폴 보온제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제, 이게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아티롬 보온제죠. 주의하실 점은 이중으로 국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1종과 2종이 있는데, 고발포 보온제이고요. 그 조금 자세히 보면 미네랄 중에 이제 위에 보면 이제 1호, 2호 이렇게 쓰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1호나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보통 이제 배관이나 이런 데 많이 쓰는 게 블랭켓인데 덕트나 1호 쓰게 되어 있고요. 보통 이제 40K 밀도 40K에서 40K, 60K 정도 많이 쓰죠. 80K 이상이 넘어가면 빳빳해서 가공 이렇게 구부려지지가 잘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밀도가 좀 낮은 걸 쓰는데, 밀도가 조금 낮더라도 전체적으로 그열 전도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문제가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제는 2종 쓰게 돼 있어요. 1종과 2종의 차이는 약간 밀도도 조금 다르고요. 사용 온도가 달라요. 약간 그 만드는 과정에 그 생산하는 그 제조 과정에서 어떤 약간의 그 차이들이 좀 있고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2종은 120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1종은 70도까지밖에 사용이 안 돼요. 70도 사용하면 난방 배관 같은 경우 우리가 그 보통 이제 60도, 65도 또는 55도, 60도 이렇게 많이 쓰고는 있지만, 요즘 이제 대온도차 공조 이런 것들이 많이 보급이 되면서 60도, 80도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공급 온도가 80도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또뭐 급수급탕 배관이나 이런 데도 그 급탕 배관도 이제 보통 보일러나 이런 것들이 제어가 원활히 안 됐을 경우에는 통상 뭐 55도 이렇게 나가게 돼 있지만 60도, 70도 이렇게 이상까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발포폴리에틸렌 보온제 반드시 이종 보셔야 되고요. 이게 제가 최근에 보니까 그뭐 두세 개 업체 이렇게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한 업체가 아주 이름만 되면 다 모두가 아시는 그런 아주 유수한 업체였는데 1종이더라고요. 그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직접 제가 이제 본사로 전화를 해봤어요. 그 자료에 보니까 뭐 그렇게 돼 있길래 그랬더니 본사에서도 우리는 1종밖에 생산 안 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뭐 열전도율은 비슷한데 인장건강 이렇게 재료적으로 약간 좀 단단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점이. 보온제 그 외장재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 케이싱하는 금속판들 그 칼라함선이나 이런 거그 시방 현장 시방세 이런 내용들 상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편의 시방에 보면 직경에 따라서 두께들이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편의 시방서 내용을 반드시 참조하셔서 그 케이싱 하시들 할때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이제 외장 그 테이프로 우리가 감는 거 폴리마 테이프 같은 거 있고요, 폴리마 뭐 이런 거 있고요, 알루미늄 박판 뭐 이런 것들 있고요. 방수제. 이제 폴리에틸렌 필름, 이게 그 흔히 말하는 속비닐이에요. 우리 그 네온수 배관 할때 안쪽에 감는 그 속비닐, 방습 기능 때문에 붙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결로 방지 때문에 이제 속비닐을 붙이는데 방습용입니다. 결로 방지용이 아니고, 왜이 부분이 나왔는지는 뒤에서 조금 더 다시 설명드리고요. 알루미늄 테이프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까지 다돼 있어요. 보온핀, 뭐 코너비드 같은 거, 더크 같은 거할 때도 코너비드, 그다음에 밴드, 알루미늄 밴드 같은 거, 이런 것들 쭉 자세하게 이제 두께 같은 게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간혹 이제 그 보온제의 화재 성능, 그 난연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그 수치, 시험 성적서 받아서 확인하실 때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면 돼요. 보온 두께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보온은 본행과 보온 중에 큰 쪽으로 선정을 하시면 되겠죠. 먼저 이제 결로 방지용으로 해서 급수탱크 구체적으로 이제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내부 온도, 그 보온하고자 하는 그뭐 장비든 배관이든 그 안에 내부 온도하고 상대 습도가 이제 그 변수인데, 상대 습도가 75% 미만이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조건들을 보시면 돼요. 뭐 사무실이나 일반적인 실들, 뭐 기계실, 전기실 이런 데도 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상대수도 75% 이상이 된다 그러면 어디냐?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샤워장, 수영장, 뭐 사우나, 그다음에 식당 같은 경우도 사실은 75% 이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음식을 계속 조리하다 보면 습기가 나오는데 그걸 물론 대기팬으로 뽑긴 하지만 뭐 일상적으로 바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젖어 있기 때문에 뭐 식당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논쟁의 경우는 논쟁의 소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추려보셔야 되고, 제조 공장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식품 가공 공장 이런 데도 안에서 뭐 계속해서 뭔가 끓이고 가공하느냐고 수증기 일상적으로 발생이 되면 당연히 그런 데는 75% 이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그 습도 조건이 그열 전달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서 보온 두께가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이죠. 보온 마찬가지고요. 보일러나 뭐 연대 보온 두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보일러는 보통 일반적으로 한 75T 정도 이상씩은 이제 다 하죠. 하는데 연도 같은 경우에는 그좀 고려해 볼 필요 있어요. 지금 일단 75mm로 되어 있긴 한데 보통 요즘 이코노마이저가 없어도 한 250도나 200도, 그다음 이코노마이저가 있으면 뭐 100도 미만에까지도 이제 대기가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일런도 같은 경우에는 50T 정도만 해주면 뭐그 표면 온도가 40도 이상은 넘어가지 그 않는 것 같아요. 거의 뭐 시공사 75T가 있으니까 75T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디젤 발전기가 보통 그 배기가스 온도가 450도에서 550도,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는 뭐 600도 이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는 75도 가지고 75T 예, 가지고 해주면 좀 곤란해요. 표면 온도가 40도 이상 올라갑니다. 그래서 발전기 온도 같은 경우에는 100T 이상을 해주셔야 되고요. 보온재도, 미네랄을 보온재는 그 200도에서 300도 정도 이상이 올라가면 처음에 연기가 좀 나와요. 그뭐 나중에까지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건 아니고요. 미네랄을, 그 보온재를 만들 때 광물들을 이렇게 뭔가 섬유화시켜서 부착시켜서 이제 섬유 형태로 형체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이제 뭐 약품들이 섞일 거 아닙니까? 그 부분들이 타요. 2,300도 이상이 올라가면. 그래서 처음에 매캐하고 하얀 연기가 실내에 가득 차기 때문에, 그래서 발전기 연도를 하실 때는 그 미네랄을 보온재 말고 세라콜 그 보온재로 하셔야 돼요. 요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참고적으로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온수에다나 이런 장비들, 했다 여기 한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온도에 따라서 나와 있고요. 뭐 증기나 온수했다 이런 것들에는 그 유리면이나 미네랄만 돼 있죠. 그 발코 폴리에틸렌이나 고발코 보온재는 적용이 안 돼요. 그 내부 온도가 이제 150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것이고요. 고압 증기면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냉용 보온재 두께가 있는데 냉동기는 뭐 이렇게 되겠고요. 흔히 냉동기는 고발 보온재로 관례적으로 많이 하죠, 요즘은. 근데 두께가 좀안 맞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25T라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에 자재 선정하시거나 하실 때 업체 그 제조 업체들의 그 시방서를 좀 확인해 보셔서 수정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나중에 결로 생기면 할말 없겠죠. 25T를 했다가 표준 시방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펌프에 대해서도 돼 있어요. 표준 시방서에. 냉수 펌프, 고발포 보온재 32T나 그 발포 폴리스티렌은 뭐 스티로폴이니까 뭐 거의 안 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따지면 이제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는 50T 해줘야 되고 고발포는 32T 이상 냉수 펌프를 보온하도록 되어 있어요. 뭐 이거 안 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아직도. 공기조화기 보온하게 되어 있고요. 발포 폴리스티렌 대신에 보통 우레탄 폼 25T로 해서 그 양면에 이제 강판 들어간 칼라강판 들어간 걸로 한 단열 그 판넬로 많이 우레탄 판넬로 제작을 보통 많이 하고요. 유리면으로 하면 이제 25T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유리면으로 하게 되면 보통 50T 많이 하죠. 제한 겸용이어서 한다든지 어떤 열적인 부분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에 이제 25T 하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제 열적인 부분 때문에 내열 성능 때문에 이제 25T 하는 경우 대신에 50T 하는 경우 많고요. 송풍기도 필요한 경우, 보냉 관련된 경우, 두께가 나와 있고요. 보일러나
그뭐 온수 탱크, 온수 가열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간혹 요즘 그 이제 보일러 쪽에 응축수 탱크 대신에 들어가는 급수 유니트라고도 하고, 뭐 급수 예열기라고도 하고, 거기에 그 급수 유니트에 보면 본수께가 50T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유수한 그 보일러 업체에서, 우리나라 1등 보일러 업체에서 얼마 전에 수정시킨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보일러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보셔야 되고요. 덕트본 두께 나와 있고요. 덕트본은 고무발포는 13T. 예전엔 19T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죠. 13T로 시공선 되어 있다는 거 아실 필요 있고, 발포 폴리에틸렌 보호자가 표준 시공선에서 명기가 안돼 있어요. 근데 뭐 요즘 제일 많이 덕트를 보호하는 건데, 이게 시대적인 흐름을 제대로 잘 반영 못한 거가 아마 표준 시공선 만드시는 분들이 대부분 학교 쪽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그 현장의 그런 부분들을 잘 캐치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발포 폴리에틸렌으로 하시게 되면 25T로 지금 다 하고 있죠. 은폐형 덕트 마찬가지고요. 원형 덕트 뭐 이런 부분들 있고, 재현 덕트에 대해서도 이제 나와 있는데, 보통 이제 유리면이나 미네랄을 많이 하지만 고무발포도 재현 덕트 가능하도록, 일단 건축 기계설 표준 시공서에 되어 있지만, 소방 감리라든지 그간 화재 안전 기준에 관련된 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더 우선적으로 봐야 되겠죠, 이 부분은. 그 소방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따라서 이제 하실 필요가 있고요. 아까 이제 앞부분에 그 배기 덕트나 안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주방 그 후드의 배기 덕트는 온도가 이제 일단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죠. 올라가고, 이 덕트, 주방 배기 안에 있는 그 스키들이 그 덕트 표면에서 이제 열 손실이 생기면서 식어서 결로가 생겨서 덕트 안에서 응축소가 생기는, 결로수가 생기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주방 후드의 배기 덕트도 보호를 하도록, 앞에 이제 덕트 관련된 부분에 따라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준 시공서에. 그래서 이 부분 좀, 현장에서 잘안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좀 논쟁의 소지도 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사전에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필요하다면 뭐 회의록으로 남기든 뭐 어떤 근거를 좀 남겨 놓으시는 게 나중에라도 문제 생겼을 경우에 책임 소재나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되겠죠. 급수관에 대해서도 이제 나와 있는 뭐 마찬가지로 이제 상대 습도에 따라서 관경에 따른 보온 두께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좀 상향되는 그런 형태로 다습한 장소에 되어 있고요. 뭐 급수관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영장이나 사우나실, 뭐 주방 이런 데는 조금 두껍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 좀 말씀드리고, 급탕이나 증기 그 안에 내부 온도가 90도 정도까지는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사용 가능하세요. 이중이 아까 120도까지였죠. 근데 이제 그 관내 수온이 110도 때까지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사용 가능하고요. 두께는 당연히 두꺼워지는데, 고무발포는 90도까지만 사용 가능해요. 90도 이상이 되면 사용이 안 되는데, 이거는 고무발포도 요즘은 이제 EPDM으로 만들고, 대부분 EPDM 이제 거의 그 때에 따라서는 고무발포도 스팀에 적용하는 고무발포 보온재도 나와요. 업체 그 카탈로그를 보시면. 근데 이게 아마 이제 초창기에 우리나라의 고무발포 맨 처음에 그 적용됐던 10여 년 전쯤에는 EPDM보다 NBR로 만든 그 고무발포 보온재가 많았어요, 재질이.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NBR 같은 경우는 사용 온도가 보통 70도, KS 이제 70도인가 뭐 80도인가 70도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NBR 같은 경우에는 이주권에도 이제 겨우 쓰는 거고요. 90도 이상 넘어가면 EPDM은 120도까지 사용 가능한데, 예전에는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온이 120도가 넘는 경우에는 이제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도 못 쓰고요. 미네랄이나 유리면 쓰면 되고요. 220도까지도 이제 급탕 쓰는데, 만약에 220도, 300도 이상 넘어가면 유리면 보온재도 좀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유리면 보온재가 보통 250도, 300도 그 정도가 사용 온도예요. 그래서 300도가 넘어가면 미네랄을 보온재, 220도 넘어가면 미네랄을 보온통을 100개 사용이 안 된다. 미네랄울이나 세라쿨, 여긴 지금 세라쿨이 없거든요. 이 부분도 이제 시장에
변화를 못 따라가는 부분인데, 표준 시황서가 세라쿨 단열재를 이제 쓰시면 되겠고요. 냉수, 냉온수간 관내수온이 5도실 때 하고 이제 관내수온이 6도에서 10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6도에서 10도라고 하면 흡수식 냉동기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5도면 터보 냉동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저 시황서에는 흡수식 냉동기와 터보 냉동기가 사실 관 두께가, 보온 두께가 다르게 돼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관례적으로 다 지금 요 5도씩 기준으로 된 내용으로 아마 거의 뭐99% 이상의 현장들이 이렇게 쓰고 계실 거고요. 뭐 사용은 다 고급화까지 보온제 적용이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이거 보시다 보면 같은 75% 미만의 상대 습도에서 관내 수온이 5도인 것과 10도인 것과 이렇게 따지면 당연히 5도가 결로가 더 많이 생기겠죠. 결로도 더 많이 생기고 열 손실도 더 많이 생길 텐데, 이 표에 보면 그 보온재 두께가 냉수 온도가 더 높은 쪽이 보온 두께가 더 두껍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보냉 때문에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이 표하고 이 표, 위아래 표가 바뀐 것 같아요. 표준시황서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하는데, 근데 어쨌든 아마 지금 거의 뭐 전국의 모든 현장이 위에 표의 내용으로 아마 작업을 하고 계실 거고요. 그 제가 하여간 뭐 궁금해서 이번에는 아예 얼마 전에 제가 아예 국토교통부에 이걸 한번 문의를 해봤어요. 국토교통부하고 국가건설 기준 그 센터에 제가 질의를 해놨는데 아직 제가 회신을 받지 못했는데, 나중에 이게 바뀐 건지에 대한 뭐 회신이 온다면 제가 한번 댓글로 그 내용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좀 바뀐 게 아닌가. 다습한 조건인 경우에는 보면 뭐별 차이는 없습니다. 내용이 뭐 같다고 보셔야죠. 다습한 조건인 경우에 보면은 오히려 이게 더 두껍죠. 32T, 25T. 이렇게 이걸 나머지 이제 이쪽이 더 두껍잖아요. 단열재 두께가. 이런 거 보면은 위에 표가 바뀐 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그 다음에 이제 냉매간의 그 보온 두께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에어컨 냉매배관이죠. 시스템 에어컨이나. LG나 삼성전자 업체들이 발주 받아서 시공 계획서라든지 뭐 자재 승인서나 이런 거 서류들 가져오는 거 보면 이거보다 보온 두께가 낮게 돼 있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업체가 고의적으로 그랬는지 아니면 뭐 삼성전자나 LG의 그 자기들 그 회사 내부적인 그 매뉴얼에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으나, 보온 두께가 이거보다 표준 시황서보다 낮게 돼 있는 부분들이 종종 제가 봐요. 그래서 그 부분들 보이면 반드시 시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고무발포 보온재는 20T, 10T가 안 나와요. 19T, 9T짜리 쓰시면 돼요. 뭐 여기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또 19T 말고 뭐 이거 한 단계 그 25T 쓰라 이렇게 뭐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열선이고요. 그 동파방지 열선인데 온도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발열량이 조절되는 셀프 온도 조절형 정온 전선을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온 전선이 아닌 예전에 그냥 그뭐 이렇게 포러커나 뭐 갈색으로 된 거, 뭐 오렌지색으로 된 거,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발열선에 대해서 이제 이러저러한 인증 제품을 쓰도록 이렇게 아예 딱 봐서, 이건 아마 이거 만들면서 이제 이거 딴 특정 업체가 이렇게 했지만 대부분은 이런 인증을 요즘은 다 거의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받은 제품을 쓸 필요는 없겠죠. 이 부분도 뭐 거의 표준화돼서 업체들이 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방화구역이나 이런 부분도 당연히 이제 내화충전 구조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요. 본핀의 수량 뭐 이런 거 나와 있고요. 옥외 노출 배관은, 옥외 노출되는 배관에 이제 매직 테이프나 이런 걸로 이제 할 경우가 있겠죠. 케이싱도 안 하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바닥 밑부분에는 물이 튀니까 150까지는 자켓팅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칼라암석이나 스테인리스 뭐 이런 걸로 해서 피복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철판으로.
냉온수배관이나 이런 지지부에는 지지철물까지 보호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지철물까지. 그리고 부득이하게 배관을 보온재 내부에서 지지하는 경우 보온 표면보다 15cm 높이까지는 결로 방지를 위해서 20mm 이상 지지부를 피복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죠. 이거는 제가 예전에 했다가 이제 뭐 하차놨던 현장인데 이렇게 이제 철제 가이드슈를 쓴 거예요. 그리고 뭐 사실 이때 이제 보면 철제 밑에 뭐 이렇게 고무 판 같은 거 하나 껴 있는 그런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무판 자체가 이제 단열이 안 되는 거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이렇게 결로가 생기고 밑에 다 결로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다 이렇게 보호를 해줬어요. 아주 뭐 이건 좀 옛날에 이제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래서 요즘은 뭐 이렇게 관례적으로 뭐 알아서 잘 챙기고는 있는데 안 하는 경우도 있죠. 안 하는 경우는 이제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저거는 뭐 논쟁의 여지가 없이 냉수배관 밑에는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뭐 여기 뭐다 그런 맥락들의 내용들이고요. 기기나 이런 거에 대한 그 보온 순서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뭐 장비류 같은 거 이런 게쭉 나와 있고 덕태에 대한 부분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옥외 뭐 노출 덕도 천정 이제 은폐 덕도 우리 실내 이제 설치할 경우에 맨 처음 이제 보온핀을 붙여서 보온재를 부착하고 알루미늄 접착 테이프로 붙이고 그 위에 알루미늄 밴드를 하고 그 밖에 메탈라스, 철망 같은 거, 이런 메탈라스로 보온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한번더 붙잡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일단 보온핀은 그냥 보온재를 살짝, 이렇게 일단 형태 잡아서 이렇게 잡아줘야 되니까 처음에 설치한 게 이제 보온핀은 그런 용도고요. 보온핀 자체가 보온재 자체를 고정하는 거로 본건 아니라는 거예요. 메탈라스가 있기 때문에. 그 ALGC, ARK, 뭐 이거는 은박지 생각하시면 돼요, 은박. 우리 그 보통 은박.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현장에서 실제 시공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이제,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자 같은 경우에는, 은박지가 붙어서 이제 보통 나오죠. 그라술은 은박지가 안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제 메탈라스를 붙여야 되는데, 이 메탈라스가, 이게 이제 그 베파베리아죠, 베파베리아. 흔히 베파베리아라고 하는 게 은박지에 안에 이렇게 이제 심들이 들어가 있죠. 이게 이제 메탈라스를 일체화시킨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그냥 은박지에다가 알루미늄 밴드 두고 밖에다가 이제 메탈라스 철망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서 붙잡아 주라는 얘기였는데 그걸 아예 은박지에 넣어서 지금 이제 거꾸로 이 메탈라스가 이 안으로 들어갔다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요즘 실정하고는 잘안 맞는 거죠. 요즘 뭐 거의 뭐100%다이 베파베리아를 사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바뀔 필요가 좀 있다고 보고요. 원형덕도 뭐 같은 맥락이고 나와있죠. 이제 은박 뭐 이런 거 하시면 되고 제현덕트에 대한 부분. 다음에 이제 배관의 보온 시공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뭐 이제 천정대나 샤프트 안에 일반적인 우리 많이 쓰는 거 한번 보시면 보온재 붙이고 아연 철선으로 일단 보온재를 묶어줘요. 그 다음에 외장재, 뭐 은박이 됐든 뭐가 됐든 뭐 테이프로 감든 그 다음에 이제 밴드, 알루미늄 밴드 또는 이제 메탈라스. 여기는 이제 또는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은 이제 밴드, 알루미늄 밴드 하면 메탈라스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배관 보온재를 잡아주는 게 메탈라스가 아니라 아연 철선으로 원래는 하게 되어 있는데, 보온재 한번 넣고, 그거 보온재가 일단은 매직 테이프나 이런 거 감기 전에 떨어지니까, 그걸 짱짱하게 붙잡아주기 위해서 철선으로 중간중간을 묶어주라는 그런 취지로 되어 있는 건데,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같은 경우는 철선으로 굳이 안 잡아줘도 외형 자체가 잘 자기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온재가 그라스일 경우 예전에, 그때의 기준으로 지금 작성된 거라서, 보온재 종류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라솔로 하시게 되면 철선으로 중간에 묶어서 그렇게 많이 하죠. 밖에 이제 정형원지 그 종이가 붙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도 조금 현장 실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과는 약간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뭐 아연 철선은 굳이
발포플랜트리라이나 고발파일때는 할 필요 없죠. 그냥 매직 테이프를 감다 보면 짱짱하게 잘그 밀착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고서 그 알루미늄 밴드 붙이는 것만 해도 당연히 뭐이 내용을 충족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냉수나 냉온수가 냉매간의 보온시공 뭐다 같은 이제 맥락인데 냉수간의 이제 보온시공에 보면 뭐 이것도 이제 뭐 다른 것들 뭐 한번 잘 보시고요. 천정이나 샤프트 안에 은폐배관 일반적인 조건일 때 보면 미네랄올인이나 유리면 보온제를 일단 배관 그 냉수관 밖에 한번 둘른 다음에 아연 철선으로 묶어줘요. 형태를 유지하도록 묶어주고 폴리에틸렌 필름 이게 이제 속비닐이에요. 속비닐을 싸고 그 다음에 외장재 은박재라든지 은박지나 그 매직 테이프, 포리머 테이프를 감고 그게 이제 외장재죠. 그 다음에 알루미늄 밴드를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저희가 실제 시공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죠. 냉수 배관에 되게 예전에 이제 그라스울로 보온을 했을 때도 보면 배관에 먼저 속비닐을 감고 유리면 보온제를 하고 철선을 한번 두른 다음에 매직 테이프 감았거든요. 포리머 테이프나. 근데 시범사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유리면 보온제나 미네랄 보온제는 흡수율이 좋죠. 흡수성이 좋아서 시간이 지나면 눅눅해지거나 이렇게 되면서 보온 성능이 많이 떨어지죠. 습기를 먹어서. 그래서 그 단열 성능을 잃지 않도록 이 보온제 밖에 그 탄력이 있는 속비닐, 투명한 그 탄력 있는 비닐로 짱짱하게 감아서 습기가 안으로 잘안 들어가게 해주라라는 취지였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밖에 매직 테이프라 포리머 테이프를 감는데 굳이 속비닐을 밖에 감고 그 위에다 또 감을 필요가 뭐 있냐. 속비닐을 그냥 이왕에 감을 거면 안쪽에다 감는 게뭐더 좋지 않냐. 어차피 밖에는 매직이나 포리머 테이프가 있으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시공이 조금 중간에 이제 변형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어쨌든 예전에 외장재로 매직 테이프가 나오기 전까지 대부분 많이 썼던 게 포리마 테이프였잖아요. 15년, 20년 전에 다 포리마 테이프 썼는데, 그때는 포리마 테이프 자체가 기밀성이 안 좋아요. 아시다시피. 이렇게 짱짱하게 하더라도 틈이 굉장히 많고, 이게 매직 테이프처럼 탄력이 없기 때문에, 그 탄력이 없는 포리마 테이프 때문에 속비닐이 한번더 들어갔던 거예요. 그 속비닐, 탄력성 좋은 속비닐을 보온재 밖에다 한번 감고서 매직 테이프가 이제 색깔 그 별로 구별해주기 위해서 했던 거였는데, 이게 이제 시공이 현장에서 그렇게 변형이 돼서 됐던 거고요. 그러면 유리면 보온제에 매직 테이프가 외장재로 사용이 되면, 제 생각엔 속비닐은 감을 필요 없다고 봐요. 속비닐은 결로 방지용이 아니라, 그 방습용이에요. 앞에서 설명드렸죠. 방수용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매직 테이프 자체가 방습 기능을 충분히 할수 있죠. 폴리에틸렌이나 매직 테이프나 같은 PE 계열이고 탄력성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면 보온제 할 때, 매직 테이프를 사용하면 속비닐 감을 필요 없다 생각하고요. 속비닐이 안쪽에 있다라고 해서 결로가 안 생기느냐. 어쨌든, 유리면 보온제가 습기를 다 먹어버리면 그 표면에서 속비닐이 단열재가 아니기 때문에 속비닐에서도 결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그런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뒤에 이제 내용에 보다 보면 이게 예전에는 이 부분이 없었는데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통으로 되면 발포 폴리에틸렌일 때는 부착제. 이거는 이제 접착 테이프죠. 그러니까 이거는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제 은박지가 붙어 있다고 본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좀 세부적으로 해놨으면 되는데 만약에 은박지가 붙어 있으면 그냥 은박 테이프 가지고 이은 부분만 한번 쫙 붙여주면 끝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통이 그냥 겉에 커버 없는 그 내용물만 있는 회색의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자가 오면 밖에 매직 테이프를 감아야 되겠죠. 매직 테이프를 감고 알루미늄 밴드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통을 할 때는 고무 발포 보온제도 마찬가지죠. 여기 고무 발포 보온제는 없지만 흡수율이 낮기 때문에 습기가 있어도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제나 고무 발포는 습기를 잘안 먹어요.
그래서 단열 성능이 안 떨어지고, 또 스키가, 보온통이 스키가 없기 때문에 관표면에서도 결로가 잘안 생기고, 그 외부에 매직 테이프나 은박지 붙어 있고, 은박 테이프로 잘 기밀하게 공기만 안 들어가게 해주면, 속비닐을 안 해도 된다고 표지시황서에 나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요즘도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자나 심지어 고무발포 하면서도 간혹 이제 속비닐을 감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속비닐을 안 감고 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십몇 년 됐는데, 속비닐 안 감았다고 결로 하자 생겼다라고 연락을 단한 번도 안 받았어요. 속비닐이 결로 방지용은 아니라는 부분들을 좀, 뭐,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죠. 뭐, 다른 생각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뭐, 저는 그랬고요. 시간이